6조 단경 71번째입니다. 지승이 말했다. 계정해는 다만 한 종류가 있을 뿐인데 어떻게 또 다른 종류가 있겠습니까? 6조께서 말했다. 그대의 스승이 말하는 계정해는 대승의 사람들을 교화하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계정해는 최상승의 사람들을 교화하는 것이다. 깨달음이 깎지 않으면 자성을 보는 데 늦고 빠름이 있다. 그대가 내 말을 들어보니 그의 말과 같으냐? 내가 법을 말하는 것은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본바탕에서 벗어나 법을 말하는 것을 일러 모습을 말한다고 하니 자성에는 어둡게 되는 것이다. 온갖 법은 전부 자성으로부터 일어나 작용함을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참된 계정해의 법이다. 내 계송을 들어라. 마음에 어긋남이 없는 것이 자성의 계요. 마음에 혼란이 없는 것이 자성의 정의요. 마음에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자성의 해이다.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으면 저절로 금강이요. 몸이 가고 몸이 오는 것이 본래 삼매이다. 지성이 계송을 듣고 뉘우치며 사제를 드리고 이윽고 계송을 하나 지어 바쳤다. 다시 보죠. 지성이 말했다. 계정해는 다만 한 종류가 있을 뿐인데 어떻게 또 다른 종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름을 그 개념으로 익힌 이름으로 말하자면은 계라는 뜻이 있고 정이란 뜻이 있고 해란 뜻이 있다면은 그거는 뭐 하나의 이름에 하나의 개념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또 어떻게 다른 종류가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묻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생각으로 우리가 배운 대로 얘기를 하자면 뭐 계의 뜻이 있고 정의 뜻이 있고 해의 뜻이 책에 다 나와 있는데 또 무슨 계정해가 따로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생각으로 우리가 개념으로 지식으로 배운 대로 하는 말이고 지금 6조가 말하는 거는 이 법의 입장에서 이 자리에서 계정의 의미를 새롭게 살려서 이 자리에서 계정의 뜻을 새롭게 살려서 이제 그 방편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말하기를 그대의 스승이 말하는 계정에는 대성의 사람들을 교화하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계정에는 최상성의 사람들이 교화하는 것이다.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 이제 육조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겁니다. 아직 이 자리에 통해서 이 법이 이렇게 확실치 않으면은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배운 대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헤아려서 얘기를 하게 되죠. 이제 그걸 여기서는 대성의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이제 이 자리에 통해서 이게 이 자리에 이렇게 드러나서 이 입장에서 이제 보고서 이 세계 실상을 보고서 말을 하게 되면은 뭐 그거는 이제 그 시각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최상성이라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공부를 뭐안 하는 사람이나 또 처음 하는 사람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익히고 알고 그게 이제 다고 하니까 그 입장에서 이제 뭐 깨달음이 어떻고 뭐 불법이 어떻고 불성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 이제 그거는 이제 아직 말하자면은
불성이 뭔지를 진실로 이렇게 보지 못하는 입장이고, 이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이 속에 들어와서 이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세상을 보게 되면은 이제 다르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꿈속에서 우리가 지금 꿈속에서 아직 깨지 못한 입장에서 꿈속에서도 생각하고 보고 듣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할수 있으니까 꿈속에서 꿈깬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 꿈 깨는 것을 꿈속에서 나름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는 그게 뭐, 막 그렇게 주장하고 할수 있겠지만은 막상 꿈을 뜨 깨서 보면 어떻습니까? 꿈속에서 생각하고 상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주장했던 것들이 전부 헛일이죠. 다 허망한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 육조 단경이 왜 이게 이제 그 경이라는 이름까지 얻었느냐 하면은 육조가 처음부터 끝까지 육조 얘기는 뭐냐면 나는 자성의 입장에서 얘기한다. 배운 지식, 개념, 견해 이런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분별하는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난 지금 자성을 깨닫고 자성 자리에서 이제 세계 실상을 보고서 그걸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는 뭐 개념이라든지 지식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이 실상에 맞게끔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니까 굳이 어떤 고정관념에 매일 필요는 없는 거죠. 이제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거는 뭐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이 자리에 통해서 이 일이 이렇게 드러나고 아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이제 이게 실감이 되고 이게 진실해지고 그래서 이 입장에서 이제 세상을 다시 보게 되는 우리가 중생을 전도라는 말을 하거든. 전도중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왜이 전도란 말은 이제 함자인데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 뜻이 뭐냐면 뒤집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우리는 전도란 말안 쓰고 전복한다 그래. 자동차가 전복된다 그러면 뭡니까? 180도 뒤집어졌단 말이잖아요. 전도와 전복은 뜻이 똑같습니다. 그 전도중생이라는 것은 꿈속에서 세상을 보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 진실을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꿈을 깨서 보면은 세상은 전혀 다르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게 뭐꼭 180도 뒤집었다 이렇게 뭐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이게 뭐가 진실하고 뭐가 허망하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헛된 것인지가 이렇게 전혀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육조 스님이 계속 자성이란 말을 하는 게이 이제 이 실상을 말하는 거니까 진여자성이라고 그러죠. 진여자성 실상이란 말이에요. 진실을 깨닫고 진실의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생각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입장에서는 여기는 뭐 생각할 게 없지만은 생각이라는 걸 도구로 삼아서 방편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육조단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육조단경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그런 흐름이랄까? 기본적인 성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분별하는 사람이 생각으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자성을 보는 입장에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설법을 듣고 불법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분별심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모든 걸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그런 그 습관을 뒤집어 가지고 좀 거기서 벗어나 가지고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여기에 통해 가지고 이 자리에 발을 딛고서 여기 이 자리에 눈을 가지고 세상을 다시 보게 보는 그렇게 이제 우리 사고방식이랄까 세상을 보는 관점이랄까 이게 바뀌는 겁니다.
그게 안 바뀐다면 뭐 공부 하나만 하지. 뭐 맨날 그 사람이니까. 뒤집어진 걸 바로 잡아, 뒤집어져 있는 걸 이렇게 다시 뒤집어서 바로 놔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그건 하나만 하는 거죠. 전도 중생이라, 중생이 뒤집어져 있다면 이 공부를 통해서 그 뒤집어진 것을 다시 뒤집어서 바로 놔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불법 공부인 거고, 그게 이제 깨달음인 건데,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여기에 통하려면 기존에 우리가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고, 보고 있었고 하는 그것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다 뒤집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의지를 하면 안 된다.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고, 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이거는 이제 하여튼 자기가 알수 없는 것이고, 직접 경험해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육조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자성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세속인들의 사고방식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계속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스승은 아직 자성을 견성을 못했기 때문에 세속적으로 이미 배워 보고 듣고 배운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말을 하지만은, 나는 자성을 봤기 때문에 배운 개념대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자성 입장에서 실상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희 스승의 말과 내 말은 다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런 얘기. 똑같은 계정해를 얘기하더라도 다르게 얘기한다, 이거요. 이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는 최소한 자기가 직접 이걸, 우리가 뭐 이걸 실상이라 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마음이라 하기도 하는데, 직접 한번 직접 경험을 해보고 이게 이렇게 탁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서 이제 이 입장에서는 그 또한 고정관념이나 상도 가지지 않게 되고, 뭐 어디에 뭐 하여튼 머물러지도 않게 되고, 나다, 내 마음이다, 내 견해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고, 그런 모든 게다 사라져버리죠. 사라지고 나면은 결국 그 아무런 어디 머물러 있는 데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뭐 걸림이 없게 되는 거죠. 걸림이 없이 그냥 언제든지 이 한결같이 이일 하나가 있을 뿐인데, 이거는 어떤 무엇이 아니에요. 뭘 하든지 이제 우리가 엿법하다고 하는 건데, 엿법하다는 것은 뭐 아무 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아무런 개념, 견해, 뭐다 하는 걸 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뭘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는 일마다가 전부 똑같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게다 똑같은 일이라, 이게. 하여튼 이거는 뭐 자기가 이제 직접 경험해 보면 아는 것이고, 하여튼 요거 하나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요일 하나. 그렇기 때문에 그 불교를 그동안 뭐 불교 대학도 다니고 여러 가지 책도 많이 보고 듣고 자기 나름으로 정리한, 이런 게 불법이고 불교고, 뭐뭐 소승불교가 어떻고 대승불교가 어떻고, 뭐 개정의 사막이 어떻고,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 모든 것을 옆으로 밀쳐놔야 됩니다. 자기가 진실로 자기의 이 진실을 깨닫고자 한다면은, 배운 지식은 방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옆으로 싹 밀쳐놓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입장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지식대로 같으면 자기 나름으로 어떤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깨달으면 아마도 이런 걸 거다 하는 그런 나름의 기대가 있다고. 그거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불교 공부를 좀 했다는 사람들이 이 공부의 어려움을 겪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뭐 책을 읽고 뭐 어디 가서 좀 앉아보고 이렇게 해본 사람들은 나름으로 깨달으면 아마 이런 걸 거야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빨리 이렇게 옆으로 밀쳐놔 버려야 됩니다. 왜냐면 직접 내가 겪어봐야 된다는 그뜻 하나만 놔두고, 직접 겪어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기대하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지만 이게 아주 진실한 거죠, 이게.
근데 이제 보통 불교 얘기하면 전부 다 이걸 이렇게 실제 겪어보지 않고 그냥 보고 듣고 배운 걸 해가지고 자기 나름으로 상상을 해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깨달은 사람 이래야 된다. 뭐 아마 뭐 불법 이런 거다 이렇게 많은 말들이 있는데 다 망상입니다. 실제 여기에 도달을 하고 이게 왔다면은 이뭐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고 이제 기껏 얘기하면 이제 방편의 얘기를 몇 마디 할수 있는데 보통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망상을 두들겨 부수는 얘기들이죠. 하여튼 이거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무엇이 아니에요. 깨달으면은 뭐 자비롭게 되느냐 그런 망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아무런 상이 없습니다. 어떤 무엇이 아니라고 이게. 그래서 어떤 상이 없습니다. 여기는 왜 금강경에서 범소유상 계시어망이라 모든 상은 다 헛되다 하는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이건 상이 진실에는 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무엇이 아닙니다. 이게 뭐 깨달은 사람은 어때야 된다. 깨달은 사람은 아마 어떤 걸 거야 라놓고 하는 그런 막연한 선입견 뭐 어떤 기대 이런 걸 가지고 있죠. 다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는 자기가 직접 지금 이건데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와닿으면 이거 아주 명백해지는 건데 어쨌든 이게 분명해지면 뭐 하여튼 뭐그 10년 묵은 체중이 뭐쑥뭐 내려간다는 식으로 뭐 아주 그 홀가분해지고 뭐 아주 가볍고 자유롭고 뭐 하여튼 그러면서도 이제 이게 항상 이렇게 분명한 거죠. 이것이 이제 이 입장에서 이제 이런 말들은 이제 망상 속에 있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다 방패를 말이에요. 실제 이 속에서는 할 말이 없고 뭐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말할 게 없습니다. 그이 체험을 뭐 밥을 먹고 배가 부른 거와 같다 그러는데 지금 배가 다들 고파 있는데 밥 먹을 생각을 안 해. 그럼 내 혼자 밥을 먹고 이제 배가 불렀어. 그럼 스스로에게는 내가 배가 부르다 이런 말할 필요가 없지.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여전히 밥도 안 먹고 밥을 앞에 놔두고 먹지도 않고 배가 고프다고 막 아부성이니까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그 고통이 끝난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편이 말일 뿐이라고 이게 전부 다 이게 스스로에게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이게 어떻다 저렇다 그런 게 없어요. 아무런 뭐 어떤 그런 견해가 생겨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일이 있다고 이런 일이 예? 이일 하나 말이야 일 하나 이게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직접 이렇게 겪어보고 체험해봐야 되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이제 다 갖춰져 있다는 것은 뭐 나중에 이걸 체험해 보면 누구든지 다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경험해 볼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본래 다 갖춰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여튼 요일 하나 있습니다. 요 하나. 요게 분명하고 이제 생각은 어쨌든 다 허망한 겁니다. 머릿속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꿈과 같아요. 다 헛거고 진실은 이거 하나인데 이거는 어떤 무엇이 아니에요. 시간이라는 형식도 없고 뭐 장소 공간이라는 형식도 없고 뭐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행복도 아니고 불행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아무 뭐 어떤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 규정지을 말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하고 걸림이 없고 뭐 살아있냐 죽었냐 뭐 그런 생각도 없고 삶과 죽음을 극복하는 길이 이 길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통하지 못하면 항상 아,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삶에 대한
이렇게 짐을 느끼죠. 아,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근데 여기에 독도하면은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나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런 생각도 없고, 하여튼 아무 그런 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느냐, 뭐가 없느냐, 그런 생각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여튼 뭐 자기가 겪어봐야 아는 거고. 깨달음이 같지 않으면은 자성을 보는데 늦고 빠름이 있다. 하여튼 뭐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깨달아야 자성을 본다. 이제 이거 뭐 깨달음과 깨달는다, 자성을 견성이 나는 것 같은 말입니다. 그대가 내 말을 들어보니 그대의 스승의 말과 내 말이 같으냐? 같지 않다 이 말이죠. 내가 법을 말하는 것은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육조선사가 육조단경 전체에 걸쳐서 계속하는 말입니다. 이게 나는 자성에서 법을 벗어나지 않고 법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말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하는 입장에서 말할 수가 있고, 분별을 벗어난 입장에서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한다는 것은 분별을 벗어나서 말을 하는 것이고, 자성에서 벗어나서 말하는 것은 분별을 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분별을 벗어나면은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뭐 해야 될뭐 숙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든 진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깨달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그런 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깨달음은 진리가 앞에 딱 나타나서 그 진리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다 없어져 버려요. 예. 진리라고 할 것도 없고, 깨달음이라고 할 것도 없고, 깨달은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걸림이 없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요거 하나가 여기서 이제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분별을 벗어난 입장이지. 그러니까 뭐 분별을 해서 뭐 마음이 이렇고 도가 이렇고 법이 이렇고 이런 얘기를 하면 막 그런 얘기를 듣고 그게 뭐 옳으니 그러니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분별을 이제 부숴버리는 게 이제 우리가 이걸 경험한 사람 입장에서 할수 있는 일이죠. 근데 이걸 이 자리에 이렇게 통하지 못하면은 불법이, 이게 바른 불법이냐, 이게 뭐 잘못된 불법이냐, 이걸 시비를 한단 말이에요. 뭐 옳으냐, 그러냐, 맞냐, 틀리냐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근데 실제 불법에 통하면은 그런 게 없습니다.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맞는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어요. 그런 분별이 싹 없어져 버리고, 그냥 늘 있는 일이 항상 막 있다 할까? 뭐 그냥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 일이. 시비할 게 없고, 따질 게 없고, 분별할 게 없어요. 아무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가장 자유롭고 좋은 겁니다. 우리가 세속과, 그리고 이 출세간이라고 하는 건데, 세속에서는 가치 있는 게 있고 가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취사간택을 안할 수가 없죠.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으니까. 근데 출세간에서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습니다. 취사간택할 일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예요, 이게. 얘기를 하자면은 막.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게 있고 옳은 게 있고 높은 게 있고 뭐 가치 있는 게 있고 하는 것은 다 세속적인 분별심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분별심에서 벗어나면은 뭐 아무 그런 게 없습니다.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뭐 옳고 그름도 없고 아무 그런 그 취사간택할 일이 없으니까 갈등이 없고 아무 뭐 문제가 없는 거죠. 하여튼 여기서 이제 육조가 하는 말이 바로 이제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법을 말하는 것은 자성에서 벗어나지를 않는다.
방바탕에서 벗어나서 법을 말하는 것을 일러 모습을 말한다고 하니. 그러니까 방바탕이 바로 자성인데 여기서 벗어나서 법을 말하면은 다 분별을 하게 되니까 이거는 모습을 상을 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분별을 하면 그게 다 상이 돼 버리니까 그러면 자성에는 상이 없는 이 자성에는 어둡게 되죠. 하여튼 이거는 아무런 분별이 없고 상이 없고 알게 없지만은 이렇게 분명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는 거 없이 이렇게 명백해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만 통하면 이게 이제 그러면 이게 진실하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그러한 진실성이랄까 생명력이랄까 그런 뭐냐면은 실제적인 걸 이렇게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통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음이라는 걸 항상 생각 속에서 상상을 하기 때문에 관념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념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관념이 싹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실제가 이렇게 이 육체가 이제 감각이 있어 가지고 신경 감각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뭐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아픈 거뭐 이런 걸 느끼듯이 그 이상으로 마음이 이렇게 명백하게 딱 드러나 버리거든요. 이게 살아있는 마음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실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실상. 이걸 경험해 보지 못하면 마음이란 건 항상 우리 머릿속에서 상상되는 관념적인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자기가 직접 체험해 보고 깨달아 봐야 마음이 관념적인 게 아니라 이게 근본이다. 이게 이제 본바탕 근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깨달음이 없이 불교를 논하게 되면은 항상 무슨 깨달음이라는 걸 관념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별이 자기들이 발딛고 있는 바탕이니까 그게 실제고 깨달음은 굉장히 뭔가 오묘한 어떤 관념적인 아주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실제 여기에 통해서 이 자리에 턱 이렇게 체험을 해서 이게 딱 드러나면은 옛날에 알고 있었던 그 모든 생각과 지식과 이런 게 전부 관념이고 헛된 것이고 허망한 관념들이고 실제 진실은 항상 이렇게 온천지에 딱 드러나 있습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는 뭐 여기는 뭐 어떻게 분별해서 말할 게 없는 거지. 이렇게 명백할 뿐이죠. 이게. 그러니까 발딛고 있는 자리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분별을 생각에 발을 딛고 분별에 발을 딛고 있는 거하고 이제 분별할 수 없는 진실에 실제 발을 딛고 있는 발을 딛고 있는 자리가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깨달음인 것이고 그래서 깨달음으로 들어온다 이런 말을 하거든. 깨달을 놓자 들립자 이렇게 씁니다. 깨달아서 들어간다 이런 어디로 이 진실한 자리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자리에서 세상을 쳐다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전부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헛된 겁니다, 이게. 헛된 것이고 이 자리에서 바라보는 세계 이뭐 사실 관점이란 것도 없는데. 이제 뭐 어떤 관점을 가질 것도 없어. 모든 실상이 그대로 딱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속의 교육에서는 뭐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이런 걸 가르치지만은 그건 생각으로 만들어낸 흑개비 같은 것이고 우리가 자기의 이 실상을 깨달아서 이 자리에 떠오면은 어떤 정해진 관점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이 실상의 진실이 딱 드러나 있고 이게 이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반야의 지혜라고 하는 건데 하여튼 이게 진실해지는 겁니다. 그 마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마음이 진실이고 우리가 분별해서 아는 게 그게 관념입니다. 전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는 게 그게 관념이고 이걸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아무 모양이 없거든. 이게 진실인 겁니다. 이게. 그 이제 고 전환
전환이라고 표현합니다. 전환, 돌전자에 바꿀 환자. 그러한 이 마음의 전환, 이게 이루어지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걸 이제 옛날 중국 사람들이 문을 이렇게 회전문을 이렇게 휙 돌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문 중심에 있는 그 경첩, 그걸 중심으로 해서 문을 휙 돌려서 전환시킨다 이런 말을 하는, 문을 뭐 열고 닫듯이, 그죠?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여튼 마음이 그렇게 확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상을 보는, 이제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겉으로는 똑같죠. 겉으로는 그 모습은 뭐 그냥 그대로 살지만은 그 마음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전환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쉽게 전환이 안 돼요. 왜냐하면 습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탁 전환되는 경험을 한번 했다 해서 그게 그렇게 전환된 채로 고정이 되느냐, 그게 그렇게 안 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가 또 전환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 세월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공부라는 게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내가 법을 말하는 것은 자성에서 벗어나지를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이 진실의 자리, 예? 전도 뒤집어져 있다가 다시 이렇게 한번더 뒤집어서 제자리로 돌아온 자리에서 나는 법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바탕에서 벗어나 법을 말하는 것을 일러 모습을 말한다. 모습을 말한다는 게 뭡니까? 분별한다 이 말이에요. 분별한다고 하니 이렇게 분별을 하면은 자성에는 항상 어두울 수밖에 없다. 원각법은 전부 자성으로부터 일어나 이렇게 작용을 함을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참된 계정의 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계정해도 이제 뭐 방편을 만들어 놓은 이제 불교의 방편인데, 모든 방편은 이렇게 분별심을 뒤집어서 한번더 뒤집어서 자성으로 돌이키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방편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닫도록 만드는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거다 이 말이죠. 그거 자체로서 무슨 진실함이 있는 건 아니죠.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곧 부처님 법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뭐 선정을 열심히 닦는 게 부처님 법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계정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인 겁니다. 깨달아서 자기의 자성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 자기의 진실 한 자리에 이렇게 자리가 잡히도록 하는 그런 방편으로 이제 베풀어 놓은 게 계정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계정해를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계송을 들어라. 마음에 어긋남이 없는 것이 자성의 계요. 그러니까 계율이란 그런 뭐 250개, 350개, 무슨 뭐 5개, 8개, 10개 이런 게 아니고, 마음의 본래 모습에서 어긋남이 없는 게 이게 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진짜 개다 이 말이죠. 마음의 본래 모습에서 어긋남이 없는 것이 이 자성의 개요. 마음의 혼란함이 없는 것이 자성의 정이요. 하여튼 개라는 것은 어쨌든 지키느냐 어긋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마음의 본래 모습에서 어긋남이 없는 것이 자성의 개요. 마음의 본래 모습을 깨달아서 그걸 잘 지키고 있는 게 자성의 계요. 여기서 어긋남이 없는 게 자성의 계다. 제가 이 처음에 이 공부를 할 때, 이제 해서 이렇게 이 체험을 했을 때,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이나 견해라든지 개념이라는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전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게 이제 이런 세계가 새롭게 턱 나타났을 때, 그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제 탁 이제 이 굉장히 이제 감동을 주는 경험이죠.
그런데 머리는 여전히, 몸과 마음은 여전히 옛날식으로 생각하고 분별하고, 이게 이제 계속 그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습관을 안 따라가고, 아무것도 생각할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할 일도 없지만은 딱 안정이 돼 있는 이 자리. 이거를 지키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이게 처음에 우리가 이걸 깨닫고 할수 있는 일이 그거거든요. 과거의 그런 망상 부리는 습관에 안 따라가고, 내가 이 아무 분별 망상이 없는 이걸 지키려고 그게 수년 동안 무진 애를 썼다고. 이게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이걸 처음에, 이게 바로 그 얘기하고 같은 거라. 마음에, 이 본래의 마음에서 어긋남이 없는 게 자성의 깨달. 그 어긋남은 뭐냐? 분별하는 게 그게 어긋나는 거예요. 그게 과거의 분별을 따라가 버린 게 그게 어긋나는 거라고. 그게 망상이거든, 그거는. 근데 이 말을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때는 뭐 이런 걸 보고 아는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이 자리에 있으니까 너무 아무, 그냥 톱니치 쑥 가지고 다 도망가고, 정말 가볍고 상쾌하고 자유롭고 아무 일이 없거든. 근심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 뭔가 근심 걱정을 잔뜩, 그전에는 제 나름대로 뭐 국가, 민족, 무슨 뭐 인류, 그러면 그 고민거리를 안고 살았어요. 제뭐제 개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근데 그게, 그런 게싹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 그 고민거리가 없는, 없다는 게 이게 딱 드러나니까 세상이 이것보다 좋은 게 없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아이고, 이런 일이 있구나. 이제 살았다 하는 그런, 살았다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 온갖 이제 고민거리를 안고 이러다가 뭐 휩쓸려, 고민 속에 휩쓸려서 평생 살다가 죽는가 아닌가 하는 그런, 무의미하게, 정말 인생을 무의미하게 보내는가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다가 툭,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고 원래 고민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라. 너무 이제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습관은 여전히 또 과거의 그런 생각을 하고 또뭐 헤아리고 따지고 이게 계속 발동을 하니까 그거 안 따라가고 이걸 지키고 있으라고 무진 애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자동 막 이렇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좋고 편한데 불편한 걸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런 자성의 입장에서 세상을 본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보는 입장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음에 본래의 마음에서 어긋남이 없는 것이 자성의 개요. 본래의 마음에 혼란이 없는 것이, 이게 이제 이렇게 명백하게 딱 들어맞으면 혼란스러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뭐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제대로 안 들어맞고 또다시 분별을, 생각이 개입을 하면 이게 혼란스럽게 돼요, 이게. 그래서 마음에 혼란이 없는 것이 자성의 정이다. 원래 선정이라고, 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정이라는 것은 안정, 고정이 말이거든. 흔들림 없이 안정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딱 들어맞으면은 마음이 뭐에 흔들리는 겁니까? 무언가가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하는, 그게 흔들리는 거거든요. 분별이 생기고,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나 느낌이 일어나서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막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 그게 흔들림이지. 근데 여기 딱 통하면은, 요 놈고 막 아무 그런 게 없어. 일어나는 마음이 없어요. 일어나는 마음이라고 할게 없어져 버리거든. 이게 진짜 백이 선정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항상 뭐 아무 흔들릴 게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혼란이라는 게막 이렇게 흔들리고 시끄럽게 이렇게 뒤죽박죽 되는 건데, 그런 게 없거든요. 마음에 혼란이 없는 것이 자성의 정이요. 마음에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자성의 해다. 이제 어리석음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세속적으로 뭐 지혜롭다 어리석다 하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세속에서 판단을 잘 하고 뭐 하는 거고, 우리가 불교에서 반야라고 하는 그런 지혜는 세속적인 건 아닙니다. 여기에 통해 가지고 이 분별할 수 없고, 아무 일이 없고, 아무것도, 한 물건도 없는 여기에 통해서, 요 자리에서 딱 발라가 있는 게 지혜고,
다시 분별을 따라가는 게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그건 마치 꿈을 꾸다가 꿈에서 깼어. 깨어있는 게 지혜고 다시 꿈속에 빠지는 게 그게 어리석음이죠. 그런 겁니다. 이게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지혜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반야라고 하는 지혜는. 분별할 것과 알것 없는 요 자리에 딱 통해서 이걸 잃어버리지 않고 이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지혜입니다. 다시 과거의 분별에 떨어지면 그게 어리석음이죠. 그건 이제 꿈에서 깼다가 깨어있는 상태로 있으면 그건 이제 밝음이고 다시 꿈 속으로 빠져들면 그 어리석음이죠. 어둠이죠. 그건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자성, 하여튼 이걸 자성이라고 그러고 뭐 견성, 이제 견성이라고 그러죠. 견자성이란 말이거든요. 자성, 본성, 법성, 뭐 심성 이다 같은 말입니다. 성이라는 글자가 있는 건다 똑같은 뜻이에요. 불성, 진여자성, 진여불성 뭐다 같은 말인데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이거는 하여튼 이거 뭐 이름 붙일 수 없는 건데 그냥 이 방편으로 붙이는 이름이에요. 하여튼 여기에 통하면은 아무것도 그러니까 실제 여기에 통하면은 이걸 뭐 진여자성이니 불성이니 하고 말하는 거는 헛소리다는 걸알 수가 이게 방편으로 붙인 이름이에요. 여기 이름이 있을 수가 없고 정해진 분 뭐가 없는데 무슨 이름이 붙을 자리가 있습니까? 정해진 뭐가 없거든요. 예. 우리가 이름을 붙일 때는 뭔가가 정해진 모양이 있을 때그 이름을 붙이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모양이 없어. 정해진 모양이 없는데 여기 무슨 이름을 붙여? 이름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뭐 진여자성이니 불성이니 뭐 법성이니 하는 것은 방편으로 붙인 가짜 이름입니다. 방편이 말한다 가짜예요. 그래서 방편의 반대가 뭐냐? 진실이라고. 진실. 그러면 방편은 가짜란 뜻이거든요. 진실에는 뭐 이름 붙일 것도 없고 뭐 그냥 이렇게 명백할 뿐입니다. 명백하고 분명할 뿐이지 여기에 무슨 이름이 붙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하여튼 여기에 지금 요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통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뜻이 있는 것이 길이 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뜻이 있는 것이 길이 있다 이 말은 발심을 해서 자기가 꼭 한번 경험해 보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은 언젠가는 저절로 이게 열린 날이 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두드리면 열린다. 뭐 불교에서는 우리가 원이라 그러죠. 서원을 세우라 그러는데 원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원하면은 이루어지. 진짜로 깨달음을 원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른 방법이 없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원을 세우는 게뭐 중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뭐 세울 것도 없이 자기가 진짜로 원한다면 되는 거고 진심으로 원하지 않고 겉으로만 원하는 척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게지 뭐. 마음속 깊이에서 진실로 한번 내가 이걸 한번 경험해 보자.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운 불교라는 건 일단 옆으로 밀쳐놓고 진실을 한번 맛보자 하는 그런 뜻이 있으면은 이제 뭐그 언젠가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으면은 저절로 금강이요. 금강이라는 것은 부정불감이라고 우리 반야신경에서 말하죠. 부정불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더하지도 않고 하는 부정, 불감, 빼지도 않는다. 여유하다. 이건 뭐 더하고 빼고 하는 그런 어떤 무엇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 건강이라는 그런 이제 이걸 가리키는 말인데 이거는 어떠한 모양이 없고 시간이 없고 장소가 없고 뭐 어떤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그뭐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생기고 사라질 수도 없고 더럽고 깨끗하게 될 수도 없고 뭐 크고 작고 될 수도 그렇게 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뭐 불생불멸, 부정불감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요것이 한번 지금 이겁니다.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분명한 거다 말이에요. 바로 지금 이거예요. 절대로 생각으로 알수 없습니다. 알수 있는 게 아니고
체험이 됩니다. 한번 통한다고 이게 체험이 돼야 돼. 체험이 한번 통하면은 이게 확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은 뭐 저절로 이렇게 명백하게 되니까. 하여튼 이겁니다. 이게 어디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우리가 못 깨달았어. 이거를 모르고 사는 거죠.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으면은 하는 것은 뭐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면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면은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면은 뭐 같은 말입니다.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으면은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바로 금강이다. 금강이라는 것은 이 법을 가리키는 말이죠. 금강이요, 몸이 가고 몸이 오는 것이 본래 삼매다. 몸은 이제 왔다 갔다 하죠. 우리 육체는 생매라는 거잖아요. 근데 육체가 비록 생하고 매라고 하더라도 늘 삼매라는 것만 여여한 거죠. 아까 앞에서 정하고 같은 말입니다. 몸이 아무리 몸은 뭐 매일매일 이제 변하는데 몸만 변하는 게 아니고 뭐 색, 수상, 행식이 다 이제 같이 변하죠. 육체, 느낌, 생각, 감정 뭐 여러 가지 이제 다 이렇게 변하는데 아무리 변해도 이것은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 몸이 아무리 뭐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 진실은 그대로니까 몸이 가고 몸이 오고 뭐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더라도 언제나 삼매다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하여튼 요것은 이렇게 생생하고 분명해져서 할 말이 없어지고 할 생각도 없고 이런 뚜렷하고 명백해져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알겠다 뭔지 이렇게 되면은 아는 내가 있고 이 법이 대상 자기 마음이 대상이 돼 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진짜 마음이 아니고 가짜입니다. 그거는 마음은 하나뿐입니다. 안팎으로 내 마음이 뭐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뿐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하게 되느냐, 아니면은 둘로 나누어져서 내가 내 마음을 아냐 모르냐 이렇게 망상을 하고 있느냐, 그둘 중에 하나지. 예. 둘로 나누어져 가지고 내가 내 마음을 뭐 안다 모른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망상이고, 이게 진실로 딱 통하면은 안팎이 없습니다. 둘로 나누어지지 않아요. 그냥 온 우주가 하나입니다. 하나. 안팎이 없습니다. 온 우주가 전체로 요 하나 일일 뿐입니다. 하나 일. 그냥 이거지. 뭐 안다 모른다 할게 전혀 없어요. 여기는. 하여튼 절대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실감이 와야 돼. 실감. 실감이 돼야 되고 현실이 돼야 되고 진실이 돼야 되는 겁니다. 뭐 알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객관이라는 그런 입장이 돼버리면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깨달음은 주객이 사라지는 겁니다. 안팎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딱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이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 게 하나가. 주관객관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견성 가니까 뭐 나의 본성을 내가 본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방편의 말은 다좀 불완전한 말이에요. 말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견성은 그냥 불이법이란 뜻이에요. 안팎이 없다. 주관객관이 따로 없다. 이게 견성입니다. 그러니까 내 본성을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내 본성을 할 것도 없고, 그냥 원육무이하고 막 하나로 탁 돌아가 버려가지고, 이제, 하여튼, 이건데, 여기는, 뭐 누가 뭘 안다 이런 게 없습니다. 누구도 없고 무엇도 없고 그런 게 없어. 그냥 이럴 뿐이지. 이거 하나일 뿐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 하여튼 주관객관이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하여튼 공부를 해서 이제 그런 주관객관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는 그게 주관객관이 안 사라지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을 바라보는 내가 있고 자꾸 이렇게 된다고. 응?
내 느낌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기분이 있고, 내 감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바라보는 또 내가 따로 있고. 이 관계가 바로 중생의 망상입니다, 이게. 그게 싹싹, 그게 이제 그 관계가 이렇게 없어져 버려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 굳이 나라고 얘기하면 생각이 바로 나고, 느낌이 나고, 보이는 색깔이 나고, 소리가 나고, 그런 거지, 나라고 할게 따로 없어요. 그 소리를 보는 내가 따로 있고, 뭐 색깔을 보는 내가 따로 있고, 그렇진 않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하여튼 뭐, 말을 하려면 이제 불의법을 얘기하려니까 억지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따로 있으면 그건 아니다. 따로 없어야 되는 겁니다. 따로 없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주관도 아니고 객관도 아니고 그냥 안팎이 없이 하나인 겁니다.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냥 불의법이다 이 말이에요. 불의법. 불의법이라는 것은 주관 객관이 따로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언제든지 모든 게다 불의법으로서 여여한 거예요. 그래서 유마경에서 유마힐이 늘 이런 말을 하잖아. 그게 안에 있냐, 밖에 있냐, 그 사이에 있느냐, 그걸 자꾸 묻잖아요. 안에서도 분별망상이고, 밖에서도 분별망상, 그 사이에서도 분별망상이거든. 그러니까 안과 바깥과 그 사이라는 그 관계가 싹 없어져야 된다. 그게 극복이 되는 게 이제 이 불의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뭐 이제 이게 이제 한번 체험이 돼야 돼. 지성이 개송을 듣고 니우치며 사제를 드리고 이윽고 개송을 하나 지어 바쳤다. 오는 환상의 몸인데 환상이 어찌 궁극의 진실이리요? 되돌아 진열을 향하면 법이 도리어 깨끗하지 않다. 오는, 오온이 이제 예? 색수상행식이죠. 우리 이 오온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를 가리킵니다. 색은 물질 세계, 수는 느낌 세계, 상은 생각의 세계, 행은 뭐 욕망이나 이런 의욕, 의지의 세계, 행은 식은 의식의 세계거든. 인식의 세계. 뭘 아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전부 색수상행식이 우리가 다알수 있는 겁니다.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해서 알지. 자기 느낌을 분별해서 다 알죠. 뭐 자기 생각 분별이 다 되고 자기 기분이나 감정이나 욕망 다 압니다. 그러니까 분별해서 아는 세계가 이제 오온의 세계 우리가 알고 있는 세속입니다. 근데 반신경에서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오온이 개 공이라고 그랬잖아. 개라는 것은 전부가 공이다. 공은 분별할 수가 없죠.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이거 하나. 분별을 해서 알고 있던 세계가 분별이 없는 세계로 막 변한다 할까? 그렇다고 분별을 못하는 건 아닌데, 이제 이렇게 내면에서는 이게 분별이 없는 세계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환상의 몸이라는 게 이제 그 분별해서 이게 왜 환상이냐면 그게 하여튼 뭐 자기가 이제 오온이 환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려면 공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오온이 진실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공이 환상이라고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공하는 것은 개념적인 거잖아요. 오온밖에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공이야말로 관념적이고 환상적인 거. 근데 공을 탁 깨달아서 걸림없이 이게 진실해지면은 그때는 정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색수상행식의 세계가 전부 허망한 게 돼버립니다.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시각이 싹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 공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아닌 이게 진짜죠. 이게 진짜고 이건 이제 이걸 분별할 수 없으니까 이제 아무 뭐가 없으니까 분별할 게 없으니까 공이라고 그러는 건데 텅 비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뭐 분별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거든. 이 공이라는 것은 분별할 건 없지만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 있고 명백하게 드러나 뭐이 명백한 겁니다. 이 살아 있는 거예요.
죽은 공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것도 뭐라고 분별할 게 없어. 이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명백해지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뭐 그런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저절로 그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헛된 겁니다. 그거는 뭐왜 헛되냐 뭐 그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걸 이 공이라고 이름 붙이는 이거를 이렇게 경험해 보면은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아, 이게 진실이구나. 이게 우리 본질이구나. 이게 나라고 하는 존재의 근본이고 본질이구나. 오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헛된 거구나 하는 거를 저절로 그거는 뭐 저절로 그렇게 밝혀져 버리죠. 이유라는 거는 뭐 말할 수가 없죠. 이거는 뭐 그게 뭐 이유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원래 그런 건데. 오원은 환상의 몸인데 환상이 어찌 궁극의 진실이겠느냐? 되돌아서 진리를 향하면 법이 도리어 깨끗하지 않다. 요 말은 아주 그렇듯한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공이라는 진리라고 하는 이것이 그러면 진실하다고 여기에 집착을 할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 공이란 이름도 역시 뭡니까? 방편의 말입니다. 방편으로 하는 말입니다. 공이라는 게 분별되는 공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이거구나 하고 이게 여기에 또 이렇게 딱그 머물러 버리면은 이게 또 하나의 대상이 돼 버립니다. 경계가 돼 버려요. 그 말입니다. 오온이 환상이라는 걸 깨달아 보면 아는데 그렇다고 그 진여자성이 그러면은 진실하다고 거기에 집착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 진여자성이라는 것도 방편으로 붙인 이름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이름 붙일 건 어떤 그런 진여자성이나 이름 붙일 만한 물건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이다 하기도 하는데 공이란 말도 역시 방편의 말이죠. 이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육조는 지성의 개성을 그럴듯하게 여기고서 다시 말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그럴듯한 말입니다. 근데 뭐 지성이 깨달아서 이런 얘기 했다기보다도 아직은 지식으로 이 말할 수 있거든요. 모든 분별에서 벗어난다 하니까 모든 분별에서 벗어난다면은 이 망상이라고 하는 분별 세계만 분별이 아니라 이 진여사성이라고 하는 이것도 분별이거든요. 그것조차도 이제 그 분별에서도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뭐 말할 수 있죠. 이걸 못 깨달아도. 근데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실제로 이렇게 체험이 되고 실제 깨달아서 실제 체험이 되고 실제로 이렇게 드러나 버려야 그러면은 하여튼 뭐 지금까지 불교를 뭐 공부하면서 보고 듣고 하는 말들이고 막싹 잊어버리게 되고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이한개 진실이 항상 이렇게 또랑또랑할 뿐이죠. 이 하나의 진실이 항상 이렇게 또랑또랑하고 분명하고 이거 이 일이 있을 뿐이지. 뭐 불교 교리, 뭐 대승 소승, 무슨 뭐뭐 밀교 형교 뭐 어디에 교화선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전부 싹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냥 요한개 진실이 언제나 이렇게 명백하게 이렇게 딱 드러나 있을 뿐인 것이죠. 하여튼 하여튼 이게 이렇게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 거, 이게 체험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걸 직접 경험을 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야 되는 거죠.